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 들어선 40대를 포함해서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고되고 힘든 노년을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정도 되겠습니다. 평안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Like a Hellcat.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뭐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일 거예요.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하죠.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근면해도 너무 근면하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게으르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바로 제가 며칠 전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했으면서 지금은 또 게으르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내 말처럼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걸까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면서도 그럼에도 한편으론 어떻게 게으르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봅니다. 아니, 그걸 세상에 누가 답해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 제 코가 석자인데 그걸 자신이 찾아야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이씨 몰라 복잡해, 지금껏 잘 버텨왔으니까 퇴직 이후에도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이런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맞이했다간 정말이지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가야 할 목표의 좌표를 꽉 찍어야 하는 거예요. 아, 알죠. 압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신랄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 몰라 나 몰라 이러면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한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우리에게 어서와 하면서 손짓을 하게 될 겁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공부하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을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 나왔네, 박사네,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죠. 반대로 초졸이든 중졸이든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책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따름이죠. 세상 변화에 둔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수선하고 침울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요식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기사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이 와중에 분명히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서도 개업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이, 글쎄, 그것도 널찍한 호를 갖춘 식당 말이죠. 세상 변화에 둔감하면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누구도 하지 않는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긴 한데 그 대가는 너무 크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 30년 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내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빙이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은퇴 후에 또그 직종에서 그 바닥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 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일 거예요.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행동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때안낄때 가리지 않고 입만 놀린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거죠. 제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꼭 한두 번 계신데 뭐라 하시냐면 아니 뭐 특별한 방법도 없고 다 아는 거네. 아유 책에서 읽은 방법들이네요. 뭐 이러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다 실천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결국 성공했느냐? 아닐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단순하고 우리가 익히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배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걸 쓰냐? 뭐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거, 책에서 읽은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뭐 다른 특별한 게또뭐 없나? 이러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공감합니다. 반성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뭐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되레 실천하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 재인식하게 되고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더 철저하게 행동해야겠다 마음을 겸손하게 표하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 짧은 한두 줄의 그 댓글 속에서도 인격과 인생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주 신기해요.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나이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아직 젊다, 나는 전문성을 갖췄다,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러면서도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이 탓, 성격 탓, 적성 탓, 재능 탓, 환경 탓, 뭐안될 이유만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나이 들어 인생 후반전에 인생 대역전을 노려보자, 대성공을 거둬서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자, 뭐 이런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 노년이 안락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 행동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알죠? 그게 어려워요. 근데 또 일어서면 그냥 또 하게 돼 있습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게으르게 사신 분들입니다. 변화를 공부하고 대비하는데 게을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게을렀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요즘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하고 여유 있는 인생 후반전을 가져보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